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라게 하려 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식물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물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만큼은 다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동식물은 병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구가 되어서 쓸모없게 되고 맙니다. 신앙인도 그와 꼭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무조건 구원을 얻습니다. 그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에서 노예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연후에 우리 신앙이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고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야만 하는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간구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정의로운 인격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 즉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자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계명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인간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일 때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자라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짓과 과장이 없는 인격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만이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아비요 마귀의 영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에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찾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 후손이 오늘날 이 처참한 슬픔과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에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거짓말은 마귀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마다 마귀의 영과
교제하고 마귀의 영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자더라도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은 마귀의 종이요 거짓의 자식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실을 말한 영입니다. 우리가 참을 생각하고 참을 말하고 참되게 생활할 때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같이 한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허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살펴보아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전체 다 드리지 않고 일부분을 드리면서 온 전체를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나니아도 죽고 그 안에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거짓을 배척하고 과장을 배척하고 참과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실한 생각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언제나 벗어버리고 언제나 참과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며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실한 인격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실이란 책임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면 이 나라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도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도 그 사람이 성실한 인격을 가지고 무엇이니 책임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이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함을 말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는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실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듯 말라이는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라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기에서 눈가림만 하고 인생을 살지 말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공직자의 윤리가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의 일한 일터에서 모든 일꾼들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눈가림만 하고 사는 인생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신앙도 형식적으로 눈가림만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실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임무를 충실하게 다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속 속에 사나 세속이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므로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이 뱃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 속에서 살지만은 세 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면 우리는 죄악에 침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므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흠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에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하기도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인들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죄인들과 더불어 우리는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속과 일체가 되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토색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워놓으면 세속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바라시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속과 합쳐서 세상 속에서 삶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수치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실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깨끗하고 거룩함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 자라게 되고 이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원수를 갚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한 사람에게 결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마음, 이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므로 용서하는 사람이란 원수를 갚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란 것은 미움과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꽁지고 어디 두고 봐라 너 잘 되는가 보자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쓴물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원한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자기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도 못 살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과 원한을 풀어버리면 이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예수께 다 짊어지우시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몸이 찢기고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의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을 품고 한을 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풀어버리는 이러한 용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랑이란 용서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복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만은 우리가 꼭 해야 우리의 인격이 신앙 속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경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와, 날 좀 보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아, 나는 훌륭하고 나는 위대하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벌써 폐망이 다가옵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벌써 그 교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선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은 겸손은 우리를 존귀케 하는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구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벌써 욕을 얻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게 되면 벌써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으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업가가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면 존귀도 다가오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것이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을 벌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위대한 천사였으나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경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달라들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되어버린 거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경비하다가 타락해버린 거 말한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살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낮추사 사람으로 오심에 그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사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늘 이웃을 나보다 낫게 이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면서 자라나야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째로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인격으로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란 언제나 파멸을 가져옵니다. 욕심을 가진 개인도 파멸하고
욕심을 가진 나라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파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욕심이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것은 죄는 삐뚤어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고 완전히 삐뚤어진 행동을 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사망과 파탄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이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크고 작은 욕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6절을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미워하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다섯 달란트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준 믿음의 분량 달란트에 따라서 겸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점점 그 분량을 더 크게 늘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을 넓혀주시기 전에 우리가 과욕을 품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였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을 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협조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하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그 위에 이와 같은 신앙의 덕을 쌓음으로 신앙에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감을 얻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의 덕을 쌓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신뢰를 얻어서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 일곱 가지 덕목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